날씨 좋고. 오늘은 오늘은 뭐? 오늘은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네. 베트남은 여성의 날이 두 번 있습니다. 남성의 날은 없습니다. 한국도 없지 않냐? 그렇죠. 확실히 모기의 중심 사회 같아요. 오늘은 거의 뭐 지금 축제 분위기잖아요, 완전히. 뭐가? 어디가? 아, 좀 돌아다니면 길에서 꽃을 엄청 팔아요, 지금. 선물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은 수민이한테 피자를 사주려고. 이렇게 급작스러운 전개를 구웠나? 아니, 전에 그 옆집 형 채널에서 나왔던 이제 피자를 우리가 봤잖아. 한 판에 3만 원이 넘는다는 거. 근데 베트남에서 살다 온 사람이 한국 피자 가격에 놀랐잖아. 우리 구독자들이 베트남 얼마나 싸길래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수민이한테 피자도 좀 사주고 베트남 피자 가격 정보도 좀 알려주고. 그때 영상에서 시켰던 데가 내가 알기로는 도미노 피자거든? 네. 베트남에도 도미노 피자가 있습니다. 지점이 되게 많아요. 시내에도 많고 소명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민이한테 피자를 사주면서 베트남 피자 가격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우리 밥도 먹고 그리고 옛날 기억을 떠올려보면서 맛도 좀 비교해보시죠. 아마 한국이랑은 다르겠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수민이랑 커피 주세요. 커피 주세요. 하여튼 피자 한번 시켜볼까? 형 근데 그거 아세요? 무어먹 떡먹 베트남은 또 특정 요일을 시키면 한 판을 시키면 한 판이 무료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면 피자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만. 피자 왔어요. 와우. 한국은 세 판에 10만 원? 한국은 세 판에 10만 원. 우리는 피자 하나가 27만 9천 동. 그리고 콜라가 3만 9천 동. 그래서 31만 8천 동. 한국 돈으로 1만 6천. 두 판에 도미노 피자가 배달비 무료. 똥 피자 그리고 슈퍼 슈프림 슈프림하고 새우 피자 새우 고기 피자. 와 싫어다 그래도 진짜. 또 베트남이라고 또 새우를 이렇게 잔뜩 넣어. You will come. 응? You will come. 치즈 많이 좋아요. 많이 먹어요. 여기. 어 싫어다 생각보다. 진짜 베트남 클래스다. 베트남 피자 클래스. 피자만 싼 걸로. 16,000원에 두 가지 피자를 즐길 수 있다. 그다음. 이게 뭐라고 또 이렇게 좋아해. 있어요. 수민이 칠리 소스 먹어요? 뜨거? 네. 어 역시 베트남 사람. 매운 거 좋아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수민아. 네. 베트남 피자 비싸요? 네, 진짜 비싸요. 아 비싸요? 네. 지금 하이카일롱 해서 맞아 하이무야. 근데 한국에서 하나에 4.5점 마이점이. 4.5점이. 그냥 그 뭐 수도? 어? 수도? 수도? 딩릉 시급 딩릉? 응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낮습니다. 한국은 못 딩 하이잖아. 베트남은 못 딩 하이밍에 2만 동 10배 차이 나네. 네. 그러면 이거 먹으려면 10시간 일해야 되네. 난데 못 딩 똥발 하여튼 그 베트남 사람은 비싸요. 비싸요. 비싸구나. 그래서 홈나일라 나이 푸누 꼭대 알아요. 안마 모아모 탕모.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제 생일이에요. 어? 갑자기? 오 하이 바 로.
형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하이디라오를 가려면 70시간이야 70시간 다 먹자 네 이거 봐 새우 먹을까? 오빠랑? 밥 나? 네 수민이 댕이잖아 그렇잖아요 드시고 봐 드시고 봐 아유 착해 수민이 수민이 많이 먹어? 네 형 또 뭐? 아이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치즈가 잘 들어가 있네요. 어때요? 나 지금 얇은 거 시켰잖아. 신피자 시켰잖아. 네. 자. 아. 댓글 보다가 먹방이 맛있다 맛없다만 나오는 유튜브는 처음 봤다고. 아니.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얘기해 줘야지. 맛있다. 맛있는지 맛없는지만 얘기하면 되지. 한국 사람은 피자는 좋아요? 아, 한국 사람 피자 좋아해. 베트남 사람 피자 좋아해. 네, 그런데 가끔 먹어요. 가끔 먹어요. 응. 비슷한 음식 있잖아요. 반짝릉. 15,000동? 네. 반짝릉이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유튜버들 많이 찍었는데 라이스 페이퍼에 이런 식으로 고명 올려가지고 이렇게 계란 막 풀어가지고 그런 음식도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달라? 길거리에 많이 있으니까 아, 먹으려면 진짜 제대로 달라져서 먹어야지 달라진 음식이에요? 달라진 음식이 아 서 유명해 반짝릉나 닭산 달라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món ăn phổ biến tức là nhiều người ăn khi mà tới Đà Lạt cơm Hồ Chí Minh cũng có nhưng mà nổi tiếng ở Đà Lạt nè Đà Lạt là do này chỉ có bánh tráng nướng thôi một cô à 추운 날 따뜻한 음식 같이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하다. 나는 달할 건 줄 알았네. 반찬하고 수다난. 그거 두유. 아. 나옴. 응. 그거 유명하잖아,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막 육개장 얼큰한 것만 찾진 않나 봐요. 오빠 이거는 뭐야?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가 베트남 말로 올리브가 베트남 말로 올리브요? 네 칠리 소스 프레모 블루베리 오 감기에 꽉? 옌염 옌염 올리유라고 하네 올리유 올리유? 누구야? 올리브를 올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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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 드세요? 벌써 그러고 보니까 수민이가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계속 수민아, 응. 다이사오 짜오나이 컴퓨터 가봐. 코로나 있어요. 코로나? 네. 코로나 있어? 대학생. 대학생만? 응. 대학교만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것 같지. 이미 그 온라인 시스템 구축돼 있으니까. 수민이 동네가? 좀 위험하긴 해. 네. 오빠 투도 그쪽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곳저곳 옐로우존으로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미용실이나 마사지 이런 거는 제한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 25% 하여튼 베트남도 연일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수민이 온라인 수업을 본데 이따 해도 되잖아 일도 하랴 공부도 하랴 피자가 맛있다 야 피자가 맛있다 형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프랜차이즈 가서 현지화 먹을 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 되겠는데요? 가격도 그렇고 베트남 여행하고 도미노 피자 프랜차이즈 근데 나도 사실은 여행 와서 먹기 자주 봤거든 저도 기억나는 게 베트남 놀러 왔을 때 치킨 먹고 항상 아는 음식 먹잖아요 베트남 음식도 물론 먹지만 이제 한국 음식 생각나거나 아니면 한 번씩 뭐 다른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 배낭여행 왔으니까 맨날 베트남 음식 먹을 수도 없는 거지 더 먹어 나 불러? 아는 차이 먹어 세 개 먹었어요 세 개 먹었어? 네 돼지 아니요 많이 먹고 돼지 돼지니까 많이 먹는 건가? 뭐지? 근데 저희가 좀 소식하는 편이라 남은 거 이제 수민이 남동생 수민이 남동생 줄 알아요 하나는 다 먹었어? 수민이 남동생 주세요? 네 남동생 이거 좋아해? 너무 좋아해요 제 남동생은 돼지예요
진짜 남동생은 되지. 동생이 안 보기를. 피자 혼나 양 피자 하나. 쨌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뭐 먹고 싶으면 얘기해. 뭐해 하면 오빠가 네. 사줄게요. 맞죠? 응. 지금 말해. 지금 말해? 뭐 말해? 그 짜장면. 짜장면? 응. 아 한국 거 있어요. 탕수육. 네. 탕수육. 탕수육 뭐예요? 짜장면하고 같이 먹는 거. 태태찜. 태태찜. 돼지고기 튀긴 거.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같이 먹으면 되겠다. 좋다. 다음 이제 수민이 좀 시간 날 때 우리가 짜장면. 짜장면 말고 있었어. 짜장면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민이랑 맛있게 피자 잘 먹어. 수민이 맛있게 짜장면 아니 짜장면 먹었다. 피자 먹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수민이랑 또 맛있게 먹는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귀여워. 안녕. 안녕.